한 선생님, 보겸이 형 차 타고 가실 거예요? 아니 뭐 다 같이 타고 간다니까. 그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. 그게 형이 아침잠이 엄청 많아서 약속 시간에 잘 늦어요. 전 30분은 기본이고 1시간까지 기다려봤습니다. 거기까지 갔는데 결혼식도 못 보고 오시면 안 되잖아요. 그쵸. 그래도 형이랑 가고 싶으시면 저도 더 말리진 않겠습니다. 아니 저 그 차 안 탈게요. 진 선생님이랑 같이 갈게요. 저도 결혼식에 늦기 싫어서요. 우린 절대 절대 늦을 일 없을 겁니다. 네.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 바로 간지나게 운전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성과 데이트를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이게 초보 운전이게 티가 나면 이성과의 데이트가 진행이 안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. 바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, 일단 창문을 내립니다. 자, 창문을 내린 뒤에 팔을 창문에 딱 걸치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문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문신이 없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. 그리고 여기 문신 팔토신 분들이 가능합니다. 힘줄이 보이게 팔에 힘을 꽉 준 뒤에 딱 걸쳐요. 멋있잖아요. 그럼 이성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. 와, 이 남자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. 이 와이퍼가 음악을 좀 틀까요? 음악이요? 네. 제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 바로 간지나게 운전하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성과 데이트 유리. 어 왜? 삼촌 진짜 고속도로 탔어? 아니 아직 안 탔는데. 유라 안녕. 뭐야 혜나쌤도 같이 있어요? 쌤! 내려요! 아, 삼촌 고속도로 한 번도 안 타봤어요! 아! 면허 딴 지 이제 세 달째예요! 아 내려요!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. 용이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.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. 경로를 재탐색합니다. 쌤! 내려요! 그러다 죽어요! 야! 너 끊어! 그쪽이 아닌가? 경로를 재탐색합니다. 그쪽인가?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아니에요. 선생님이 고생 많으셨죠. 저희 늦은 것 같은데요? 뛸까요, 그럼? 얼른 가요. 선생님, 여기. 예쁘네.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어가지고. 저기 위에 가면 등신대 있거든. 그거 차에 좀 실어가 주지. 알겠어요? 땡큐, 땡큐. 다 하셨어요? 네, 뭐.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탑널까지만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될까요? 지금요? 네. 혜나쌤, 혜나쌤도 바다 보러 같이 갈 거죠? 응, 그럼요. 쌤? 빨리 갔다 오시죠. 고마워요, 쌤. 저는 처음 바다 봤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. 밀물 썰물도 신기하고. 하긴 물 빠질 때 보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빠져서 좀 놀랐던 것 같긴 해요.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몰랐어요.
저 작은 달이 바다를 당기고 있다는 걸. 쌤이 바다라면은 억울할까요?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육지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고.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. 근데 가만히 있는 것도 그것대로 심심할 것 같은데요? 그렇죠. 생각보다 빨리 멀어질 텐데 당신의 지원은 상관없이. 내가 그랬던 것처럼. 선생님이 개로 변하는 저주를 풀려면 개인 상태로 진 선생님이랑 다시 뽀뽀를 해야 하거든. 그래서 말인데, 삼촌 주무실 때 날 너희 집에 좀 들여보내줄 수 있을까? 당장 오늘 밤 실행하죠. 삼촌. 왜? 앉아. 좀 바쁘네. 먼저 자. 삼촌. 왜 자꾸? 아니, 피곤할 텐데 얼른 자라고. 너나 빨리 자라. 빨리 좀 자라고 좀. 혹시 못 나가? 어이, 소년. 쌤! 타겟은? 겨우 잠들었습니다. 지금 완전히 딥슬. 성공시 탈출 복장. 선글라스. 선글라스. 운동화. 운동화. 모자. 모자. 추리닝. 추리닝. 실패 시 플랜 B는 없나요? 없다. 따라오시죠. 긴장할 거 없어. 난 어차피 지금 개니까. 예쁘네. 이 달뜬 마음도 저주가 풀리면 다 처음으로 돌아갈까? 뭐야? 왜 안 돌아와? 한 번 더 해볼까? 안 되는 거야? 야! 너도 괜찮아? 괜찮아? 왜 그래? 여기 개 무슨 개? 여기 개가 어디 있어? 삼촌이 개꿈 꿨나 보지. 깜짝 놀랐네. 잘 자. 그게 무슨 말이야?
안 된다니? 아, 안 된대. 멀쩡한 정신을 대야 된대. 그렇게 쉽게 꼼수로 풀릴 저주가 아니라던데. 방법은 하나야. 걔 공포증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래. 어? 이거 잘 하고 다니시네요? 효과 좀 있어요? 글쎄요. 저 이런 질문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서우신 건지. 한 선생님은 걔를 볼 때 어떤 느낌이십니까? 귀엽다? 반갑다? 그럼 그건 이 걔가 날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? 네. 그럼 만약 눈앞에 맞닥뜨린 게 호랑이라면요? 저한텐 그런 겁니다. 신선생님, 제가 도와드릴게요. 네? 걔의 공포증이요. 그거 제가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.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? 네? 뭐 방법이 있으신가 해서. 아, 일단 저하고 밖에서 좀 만나보실래요? 밖에서요?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성공! 뭐, 보다 보니까 귀엽네요. 그쵸? 자, 가요. 다음. 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것 같으세요? 널 물어뜯겠다. 아니죠. 야! 오지마! 무서워! 겁이 많은 애가 저렇게 짖거든요. 여긴 개 별로 없네요. 네.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. 제가 진도를 너무 빨리 뺐죠. 아니에요. 에이, 제가 폭풍 진도 뺐을 때 우리 학생들 얼굴하고 똑같은데요? 선생님,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.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요. 이게 지붕.